네, 오늘 드디어 이제 일곱 교회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이 3장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누신 것처럼 이 일곱 교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있죠. 메시지 내용이 보면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부터 하나의 키워드로 문장이 아니고 단한 개의 키워드를 만약에 뽑는다라면 에베소 교회는 저는 이제 복음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뽑게 되고 그리고 이어지는 스므나 교회는 이제 부활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두아디라 교회는 바로 하나님,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4대 교회죠. 4대 교회는 이 성령,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바로 성도라고 하는 이제 성도의 표지죠. 이렇게 보면 오늘 나누게 될 라오디게아 교회는 과연 키워드 하나를 무엇으로 하는 게 좋을까라고 이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제 저는 증인이라고 이제 뽑았습니다.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이제 말씀하시는 이의 말씀 가운데 키워드를 하나 뽑자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좀 내용이 좀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무래도 마지막 교회이고 또 내용이 굉장히 좀 우리에게 강조되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내용들이 좀 많죠.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볼륨 자체가.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또한번다 나누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체를 요약한다는 의미에서 조금 진도를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자, 3장 14절입니다. 3장 14절 말씀하시느니 여러분들이 한번 몇 가지인지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자, 말씀하시는 이의 키워드가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죠. 아멘, 그리고 증인, 그리고 근본. 그러니까 아멘과 증인과 근본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아멘은 아멘 하나 수식어가 없이 그냥 아멘이시오. 증인에게는 두 가지 수식어가 붙어 있죠. 예,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그리고 근본이라고 하는 단어에도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에 대한 정체성, 말씀하시는 이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과 또 증인, 근본. 이세 가지를 따로따로 보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보게 되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씩 이렇게 의미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이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을 함축하는가, 그 의미가. 그리고 그것을 알아본 다음에 그다음 하나씩 그 다음 단계로 하나씩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더글라스 켈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아주 재밌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선 뒤에 나와 있는 근본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앞에 나와 있는 아멘과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이 증인을 두 가지로 해석한 것 같아요. 충성된 증인, 참된 증인, 그리고 아멘.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해서 이세 개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삼중 아멘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을 세번 하는. 근데 왜 이렇게 아멘을 세번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냐면 보통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에 보통 이제 캐톨릭이나 중세 때는 그랬던 모양이에요. 지금도 아마 유럽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예배의 마지막에 하는 그 부르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대체적으로 아멘,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찬양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멘을 세번 하는, 우리도 보면 성경에 보면 아멘을 세번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일곱 교회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삼중 아멘이다. 그래서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직접적으로 아멘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충성되다고 하는 바로 충성된 정의, 충성되다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바로 어떤 단어인가 하면 헬라어 원어는 우리 한글 번역은 사실 충성이지만 그게 이제 페이스프라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충성되다라고 표현을 번역을 했고 그리고 참되다고 하는 것도 진실되다. 아, 하시는 말씀이 진실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멘이라고 하는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멘이라고 하는 내용을 효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같은 단어를 세 번을 하지 않고 아멘 아멘 아멘이라고 하지 않고 좀 바꾸어서 그 의미를 바꾸어서 다른 단어로 아멘의 의미를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설명했다. 그래서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뭐 상당히 공감이 가는 해석입니다. 이 해석이. 네, 그렇지만 또 저희들은 아멘. 그렇다면 이 지금 예수님의
형상 가운데, 예수님의 정체성 가운데, 그첫 단어가 이 라오디게아에 바로 무엇인가 하면 아멘이에요. 그래서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왜 아멘이라고 했을까?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맞습니다, 진실합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예, 긍정적인 그것을 이제 인정하는, 억셉트하는 그런 의미의 아멘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이 아멘을 가장 잘 해석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장 19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금 본문에 있는 말씀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모대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멘. 바로 이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는 아멘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다, 노가 아니다, 그리고 예다. 여기서 예는 아멘이 아니에요. 헬라어 단어 나이, 우리 영어로 말하는 예스라는 의미의 나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이다, 예스이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예와 아멘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는 사실 뒤에 이어 나오는 20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가 아멘이라고 하는 설명을 20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 적이니까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그런 적이라고 하는 접속사는 어떤 내용이에요? 인과관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내용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 적,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이제 그로 말미암아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고 하는 것이 같은 헬라어입니다. 한글은 지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같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영어 성경에 보면 in him, 그리고 헬라어로서는 en auto, en auto라고 하는 헬라어가 전치사와 인칭 대명사 in him, 영어로 말하면 in him입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뒤에 그런 적 다음에 나와 있는 그로 말미암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앞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를 인칭 대명사가 받는 바로 in him입니다. 그래서 헬라어가 똑같습니다. en auto. 그러니까 in 전치사와 인칭 대명사, 그를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 영어로 말하면 인힘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로 말미암아는 같은 구절이에요. 그런데 앞에 구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래서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멘하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번역이 똑같은 헬라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글 번역은 그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조금 의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말과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한다라고 하는 말이 결국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와 아멘이 결국은 같다는 의미죠. 그래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 맞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맞습니다라고 하는 예하는 예, 그것이 맞습니다라고 할때 맞다고 하는 그 내용, 대상은 무엇인가 하면, 그 대상이 바로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을 때 예의 대상이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고 할그 답에 대한 질문은 어떤 질문, 무슨 내용일까요?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하는 것입니까? 증인.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그랬죠.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증명하는 것이죠. 무언가를 간증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라고 대답하는 것은 증인이 아니고 바로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고 간증하는 내용이 되겠죠. 무엇에 대한 증인이겠습니까?
바로 이 정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가 이제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라고 하는 말이 아멘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두 개를 제가 같이 합니다. 한목에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라고 할 때 이 정인이 되는 무엇에 대한 정인일까? 바로 그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나오고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다. 아 충성스럽게 참되게 무언가를 증거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아멘, 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인이 되는데 너희가 나의 정인이라. 여기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겠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이스라엘 민족아 너희가 나의 정인이다.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하면 나는 여호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충성된 정인에 대해서 그 정인은 정인의 역할을 하면서 무엇을 증거하느냐 하면 그 내용이 바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1절에 바로 정인으로서 증거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곧 나는 여호와라. 그 다음 내용입니다. 무엇입니까?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면서 이사야서에서 정인하는데 그 무슨 내용을 증거하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다. 유일신이다. 하나님은 나 여호와밖에 없다. 그리고 그 여호와가 무슨 어떤 분이신가 하면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이에요. 그 만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나라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내용을 지금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받아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알게 한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게 한 것이 바로 누가 하셨습니까? 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야 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 오셔서 직접적으로 그것을 증거해 주신 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in him,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가 되시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아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는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이 누구임을 인정하는 겁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을 누구 안에서 합니까? 바로 인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다는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얘기죠. 바로 그것을 계시록 3장 14절에서 아멘이시오. 참 맞습니다. 충성되고 참된 정인. 바로 충성되고 참된 정인은 예수님이죠. 그 정인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것.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벤이시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이의 첫 번째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이사야서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죠. 구약시대에는.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그것을 나타내시는 증거자 역할을 하셨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처럼. 그러면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누가 증거해야 될까요? 성령. 누가 그 증거해야 될까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거든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무엇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시기 위함이시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누가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냐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일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나타내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에 주어진 임무입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신 이유이자 목적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목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의 심을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이 땅에 교회를 만들어 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라고 이야기 예전에 나누었죠. 바로 그와 같이 바로 이와 같이 참된 증인의 역할. 그래서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지금 주된 키가 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증인의 삶이에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 성도라고 하면 성도는 이런 존재야. 성도의 표지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지금 라오디게아에 나누는 말씀 뭔가 하면 성도로서 이 땅에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그 목적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서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된 메시지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참된 증인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것에 또 덧붙여서 나오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하는 이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근본이라고 하는 아르케이라고 하는 헬라어와로 아르케이는 처음이란 뜻도 있지만 통치자라고 하는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니시에이터의 역할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동일한 헬라어가 쓰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냐면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교회의 머리시요 교회의 근본이 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본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이니시에이터 시작하시니 누군가로부터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무언가가 생기게 된 동기, 첫 동기를 말합니다. 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그것을 한글 번역으로는 근본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무언가의 출발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무언가의 원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원인과 교회의 출발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창조의 근본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이십니까? 말씀으로. 그렇죠. 그래서 근본이 되신 이는 예수님만 근본이 되신 게 아니죠. 그래서 이 근본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을 때 근본과 연관이 있는 단어가 과연 어떤 것인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근본, 창조의 근본, 창조의 근본이라고 하는 이 구와 연관이 있는 단어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자, 어떤 단어들이 있습니까? 창조의 근본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이 있는 단어는? 이르시되. 자, 이르시되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창조의 근본이 되셨다고 하는 것이 말씀 이르시되가 있고, 그리고 1절에 나와 있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에다, 하나님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 하나님의 영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리고 3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1절에는 누가 나왔습니까? 키워드가 하나님. 2절에는 하나님의 영. 3절에는 이르시되.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1장을 수도 없이 많이 읽었지만 성부와 성령과 성자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하버링 하셨다. 운행하시고 계셨다. 모든 걸 덮고 계셨다. 하버링 하고 있다는 것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바로 성령께서도 창조를 관장하셨다. 함께. 그리고 이르시되 말씀으로 성자 예수님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창조의 근본의 의미입니다. 창조의 근본을 하신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죠? 바로 그것을 지금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창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바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특별히 좀더 내로다운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르시되, 말씀으로 실제적인 이제 액티비티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바로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이를 이렇게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참된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 그래서 우리가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참된 믿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삶. 그러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 무엇을 보면 알수 있습니까? 아, 저 사람의 믿음을 보면, 아,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구나. 바로 그런 참된 믿음의 생활을 보고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을 주된 메시지지만, 어떻게 보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키워. 참된 믿음의 생활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는 바로 주된 메시지입니다. 자, 이어지는 책망을 보겠습니다. 자, 이런 참된 믿음에 관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나머지 내용들을 보게 되면 좀 연결이 서로가 됩니다.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읽어주세요. 읽을 때 책망의 내용이 몇 가지인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니, 내가 찾지도 아니하고 추적지도 아니하니 내가 찾은지 추적한지 아직을 모르는 것. 내가 이것을 믿지 않으며 추적지도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는 사하여 버립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요와 해가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풍만한 것과 여러 것을 알지 아멘. 자, 책망하는 내용이 몇 가지입니까? 책망하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섯 가지인데 앞에 나와 있는 세 가지는 하나로 묶어서 부유하다나 공고하고 가련하나 뭐 가난한 거 이것을 합쳐서 그냥 영적 빈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것과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이렇게 다섯 가지를 다시 앞에 있는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그다음에 세 가지. 그래서 전체적인 책망하는 내용 두 가지입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알지 못한다고 무지하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것과 무지하다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내용은 우리가 예전에 나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결론만 말씀드리면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만 보게 되면 아 너희가 그냥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아예 안 하든지 성도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된 성도가 되든지 대체적으로 상당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그런 의미라면은, 뒤에 나오는, 바로 이어서 나오는,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하면서 권면의 내용을 보면,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바로 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책망의 내용을 바로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권면할 때에 네가 성도가 되든지 성도가 안 되든지 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분은 없죠. 성도들은 교회 나는 성도에게 뭔가 좀잘 못한다고 해서 네가 올바른 성도가 되든지 아니면 교회를 나가 성도하지 마 이렇게 권면할 일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는 네가 성도가 되든지 아니면 성도가 되지 말아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의 한 모습 중에 두 가지 모습 중에 아 차든지 뜨겁든지 차든 것도 성도의 모습이요 뜨거운 것도 성도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하라.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난번에 한번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해 있는 자연적인 역사적 환경 때문에 그렇죠. 라오디게아에 이제 물이 흘러오는 곳이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그 온천에서 물이 흘러오고 또 골로세로부터 물이 흘러오게 되는데 히에라폴리스는 굉장히 한 6km 정도 되고 골로세는 이 라오디게아로부터 히에라폴리스보다 한 거리가 한두배 정도로 멉니다. 멀다가 보니까 멀리서 오다 보니까 물이 이제 식어서 차게 되는 것이고 히에라폴리스에 오는 뜨거운 물은 좀 미지근한 상태에서 이제 라오디게아로 흘러오게 되죠. 그래서 이 히에라폴리스처럼 뜨겁든지 아니면 골로세처럼 차든지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에라폴리스와 이 골로세가 두 개가 다 긍정적인 내용들이죠. 그래서 히에라폴리스의 뜨거운 물은 치료용으로 사용이 되고
골로새의 차가운 물은 식수용으로, 리프레시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치료의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존재가 되든지, 아니면 새롭게 리프레시하는, 새롭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좋고 하나는 뭐 다른 하나는 나쁜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이죠. 하나는 치유하는 데 사용되고 하나는 리프레시하는 데 사용되는. 바로 그렇게 그렇지도 않고 리프레시용으로도 사용되지 않고 치료용으로도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한마디로 이야기한 것이 바로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치료용으로도 사용하지 못하고 리프레시용으로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토하여버리리라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지근하기 때문에 또 스퀘가 쏘여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라오디게아에 흘러 들어온 그 미지근한 물은 스퀘질이 많았기 때문에 먹으면 사람들이 이제 배탈이 나게 되고 토하게 되는 바로 그러한 현상들을 그대로 지금 3장 15절에 인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어떻게 보면 이 미지근하다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죠. 그게 죽은 것처럼 아무것도 뭐 치료용으로도 사용되지 않고 다른 용도 리프레시용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바로 그러한 믿음, 죽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일의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정인인데 무엇에 대한 정, 무엇을 통해서 정인이 역할을 합니까? 참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통해서 바로 정인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미지근하다고 하는 것은 그 반대죠. 바로 죽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토하여 버리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미래에 완전히 결정을 이미 해놓고 토하겠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영어로 말하면 is about to. 내가 지금 이렇게 할 거야, 할 거야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경고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좀 사랑의 표현이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이 토하여 버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책망을 하는 내용이지만 이미 토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하면 야, 너 혼날 거야 혼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바로 책망하는 내용과 같은 뉘앙스죠. 부모가 자녀를 나무랄 때는 바로 그런 것처럼 토하여 버리라고 하는 것에 헬라어의 특수한 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바로 이 멜로라고 하는 영어로 말하면 조동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와 연계가 되어서 is about to 이렇게 하게 될 것이다.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무지한 성도에 관한 내용 세 가지 곤고와 가련과 가난은 바로 영적 궁핍함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어지는 눈먼 것은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것은? 영적 분별력. 영적 분별력이 없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겠죠. 또 상당히 그렇게 우리가 이제 많이 해석을 하고 또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기본적으로는 영적 분별력이 없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나눈 것처럼 바로 영적 분별력이 없다, 영적으로 궁핍하다는 내용은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는 이런 표현들이 바로 영적 궁핍함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것은 영적 궁핍함보다는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성경 구절이 바로 베드로후서 1장 9절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일체가 깨끗하게 된 것을 믿었느니라. 아멘. 바로 여기에 눈 먼 것에 대한 설명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용이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맹인이라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다르게 표현하면. 근데 이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 눈먼 장님과 같다. 눈이 멀었다고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삶은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과 달라야 합니까? 같아야 합니까? 달라야 하죠. 이건 누구나 하면 누구나 다 우리가 인정하는 이야기잖아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죄사함을 받기 전의 삶과는 분명히 달라져야 하는데 지금 삶을 보니까 똑같아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죄 씻음을 받은 것을 모르고 있구나, 망각하고 있구나, 잊어버렸구나.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을 표현을 앞을 못 보고 있다, 눈이 멀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 동일한 개념으로 베드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바로 맹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고 있구나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벌거벗은 것은 바로 수치의 상태를 나타내겠죠. 벌거벗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이 벌거벗었다고 하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히브리서 4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수치라고 하는 이 표현과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바로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는 얘기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다 결국 나중에 조사 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의 뒤에 공부하다 보면 백보좌 심판의 생명책이 나오고 또 옆에 다른 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른 책들에 다 기록이 된다는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물론 그런 책은 존재하지 않겠지만 그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방금 히브리서 4장 13절처럼 만물이 벌거벗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벌거벗었으니 감출 방법이 없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벌거벗었다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수치스러운 행위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이 결국은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바로 이런 두 가지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하다, 모른다라고 하는 것의 세 가지 내용은 우선 영적으로 분별력이 떨어지고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그 궁핍한 상태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망각하고 있다는 것. 세 번째는 수치스러운 행동들을 계속하고 결국 그런 모든 것들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것을 지금 책망의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망의 내용에 이어서 18절과 19절에서는 바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3장 18절과 19절 권면의 내용입니다. 권면의 내용이 몇 가지인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녹음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티끌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자, 몇 가지의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까? 두 가지. 네, 두 가지. 내게 사라고 하는 것과 열심을 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나와 있는데, 사는데 종류가 세 가지가 또 있죠. 무엇을 삽니까? 금을 사고, 옷을 사고, 안약을 사는 것. 그죠? 그리고 열심을 내는 것. 그리고 이 사는 것. 바로 이 사는 것에서 첫 번째가 사는 것에 첫 번째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불로 연단한 금이죠. 자, 불로 연단한 금은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을 사라고 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사는 것이죠. 사는데, 불로 연단한 금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불로 연단한 금.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 이보다도 더한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확실함이에요.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확실하게 하라라고 하는 얘기였죠. 바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두 번째 흰옷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은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바로 흰옷을 사라고 하는 것은 흰옷을 다르게 이제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세마포옷이 바로 흰옷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불로 연단한 금은 믿음의 확실함, 흰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결국은 성도들아, 지금 권면하는데 너희가 행실을 올바르게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어지는 안약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안약이 좀 어렵죠.
그래서 안약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안약을 사라. 안약을 사라라고 했을 때이 안약은 도대체 그럼 앞에 나와 있는 불로 연단한 거면 믿음을 확실하게 해라. 그리고 또 흰옷은 보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이것은 너희가 올바른 행실을 해라 라고 하는 말을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그럼 안약을 사라고 하니까 진짜 눈병을 치료하라고 지금 안약을 사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꾸 영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안약을 사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눈을 이제 밝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밝게 해주기 위해서 안약을 사라라고 자꾸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그것이 틀렸다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응용해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책망을 할때 알아본 것처럼 책망을 할 때에 눈이 멀었다고 했을 때 바로 눈이 먼 것과 안약은 연관관계가 있겠죠. 눈이 먼 것에 대해서 눈이 먼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안약을 쓰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어떤 경우였습니까?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바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과 연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그 사람을 맹인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맹인이라고 이야기한 베드로후서 1장 9절 말씀해 보면 그 맹인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맹인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후서로 갑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너희가 안약을 사서 맹인이 아니고 이제 눈이 밝아진 사람이 되라는 얘기거든요. 안약을 사라는 얘기는 맹인이 아닌 이제 눈이 밝은 사람이 되라는 얘기인데 이런 것이 없는 자가 맹인이기 때문에 안약을 사서 바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겠습니까? 이런 것이 있는 자가 되겠죠. 이런 것이 없는 자가 맹인이기 때문에 맹인이 아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안약을 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있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죠? 안약을 사서 눈먼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안약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눈먼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네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뭐하라고 합니까? 보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눈을 본다는 얘기는 본다고 하는 것의 반대말은 무엇이에요? 눈으로 본다는 것의 반대말은 맹인이죠.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약을 발라서 눈으로 보게 하라는 얘기는 눈이 멀은 것을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없는 자가 맹인이기 때문에 안약을 발라서 눈을 보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있는 자가 되라는 얘기죠. 이런 것이 있는 자인데 이런 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바로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부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그래서 바로 9절에 이어지는 것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서 보게 하게 되면 보게 한다는 얘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으로 잘 알게 되고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데 반대가 되죠, 지금. 그렇게 되면 바로 열매를 맺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바로 5절부터 7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 5절부터 7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안약을 받은 믿음의 덕을. 그러니까 믿음, 그리고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바로 여덟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 있고, 덕이 있고, 지식이 있고, 절제가 있고, 그리고 인내가 있고, 경건하고,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바로 또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안약을 눈에 발라서 보게 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것도 크게 보면 영안을 뜨게 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영안을 뜨게 해서 삶을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좀더 구체적으로, 좀더 내로우 다운해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바로 이 여덟 가지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안약을 사서 발라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다르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열매 맺는 삶이에요.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은 믿음의 확실함, 흰옷은 올바른 행실이잖아요. 그럼 올바른 행실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여덟 가지예요. 올바른 행실이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불로 연단한 금과 흰옷과 안약의 공통적으로
지금 서로 이 연결이 되는 또 구가 무엇인가 하면 내게서 사서, 그러니까 금과 흰옷과 안약을 누구로부터 삽니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나눈 것처럼 확실한 믿음과 그리고 올바른 행실과 또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여덟 가지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누구 안에서? In Him.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표현이 성경 구절에 어디 있습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 있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면서 그 모습이 그대로 우리를 통해서 밖으로 드러날 때에 바로 이러한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는 그것을,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하실 수 있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살아주시는 것이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사서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내게서 사서 너희가 무엇을 삽니까? 확실한 믿음을 사고 옳은 행실을 사고 그리고 여덟 가지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생활 속에 나타나는 모든 이런 행위들을, 이러한 것 여덟 가지 덕목을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사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는 참된 정인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권면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라오디게아 하면 너무나도 자꾸 이게 미지근한 거 토해버린다고 하는, 자꾸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뒤에 나온 약속의 말씀 중에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 함께 먹으리라 해서 자꾸 복음 전가하는 거 자꾸 포커스를 맞추는데 전혀 다른 내용이죠. 사실 우리 라오디게아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참된 믿음의 삶의 정인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확한 저는 메시지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19절에 나오는 바로 말씀 중에 하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책망하여 경계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책망하여 경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막 잘못한 것을 벌을 주고 뭐 감옥에 가두고 또 체벌을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것처럼 책망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한글로 표현하게 되면 가장 잘 표현하게 되면 바로 이런 계몽하다는 것이에요. 가장 잘 표현한 것은 그러니까 일깨워주는 것을 말해요. 책망한다고 하는 표현이. 그리고 징계한다라고 하는 파이데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교육한다는 의미예요. 에듀케이트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이것을 징계라고 지금 표현한 것이에요. 우리가 한글로는 징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헬라어를 갖다 영어로 번역한 걸 보면 상당수가 보면 디스플린이라고 많이 번역을 합니다. 디스플린. 우리가 디스플린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제자 양육을 말하죠. 이렇게 뭔가 훈련을 시키는 것을 디스플린 하는 것이에요. 뭐 어떤 규율에 맞게끔 하는 것을 바로 디스플린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징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징계한다는 게 무슨 벌칙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디스플린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교육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책망하여 징계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몽하여 일깨워주고 교육한다는 의미예요. 왜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옳은 행실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덟 가지의 덕목을 삶 가운데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계몽하고 교육하고 일깨워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의미의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책망하고 징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3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장 20절부터 22절 말씀 읽을 때에 약속의 말씀을 몇 가지를 하고 있는지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몇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죠. 더불어 먹으신다고 하는 것과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함께 먹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에는 전제 조건이 있죠. 뭐 하면?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함께 더불어 먹으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을 열면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고 함께 앉게 해주시는데도 조건이 있죠. 그건 뭐 이기는 자. 이건 일곱 교회 아마 공통적인 조건이죠.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계속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는 자는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이다. 자, 두 가지인데 저는 이 두 가지를 두 가지 측면에서 각도에서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일곱 교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이건 종말론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자는 이런 의미로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종말론적 관점에서의 어떤 약속의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고, 그리고 첫 번째 나와 있는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 의미도 있겠지만 바로 현재부터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왜냐하면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는 자는 끝까지 버티면서 이겨야 합니다. 이기는지 지는지는 언제 판결이 납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 앞에 갈 때 그때 이제 판결이 나죠. 그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잘 지키게 되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이제 판정이 나는 것이지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것은 죽고 나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언제 하는 것입니까? 문을 연다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언제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게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문을 여는 사람들과 이 먹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부터 함께 먹습니까? 아니면 문을 여는 그 순간부터 함께 먹습니까? 순간부터죠. 왜냐하면 문을 여는 그 순간부터, 왜냐면 문을 열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문 밖에 서 계시는 게 아니죠. 문을 여는 순간에 바로 들어오셔서 더불어 먹으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뉘앙스를 우리는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바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먹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는 의미예요. 더불어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하는 얘기는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사는 삶이에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네가 문을 열면 지금부터는 네가 아니라 내가 너의 삶을 같이 살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목숨을 유지하는 것이죠. 먹는 것은 바로 목숨을 유지하면서 연장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죠? 바로 더불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살리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표현하면, 그래서 너희가 문을,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제부터는 너희 삶을 내가 너와 함께 살아가리라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로 이것이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언제 그것이 일어납니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문을 열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는 것이에요. 더불어 먹으리라는 표현이. 그렇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문을 열기 위해서 일어나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먼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서 설교 듣는 것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이에요? 말씀을 공부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에 있잖아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바로 공부하는 행위를 바로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문을 열면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문을 연다고 하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성경을 열면, 이 말씀이에요. 1년 내에 가도록 성경을 계속 이렇게 닫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열으라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여기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성경을 펼쳐야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그래서 그것을 열면, 그것을 묵상하면, 그것을 연구하고 공부하면, 그것을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을 열지 않으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성화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계시록에 보면 물론 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면 되시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문을 열어야만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문을 열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음성에 대해서 문을 열어야만 들어오셔서 함께 우리와 더불어서 먹고 살게 되는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문을 연다고 하는 것은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 밖에 두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분들은 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건 내용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것은 성도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을 연다, 음성을 듣고 문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물론 성경을 통해서도 듣고 캐리그마의 음성도 듣고 레마의 음성도 듣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면 받아들이면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실하게 받아들이면 우리와 더불어 먹으리라 해주신다. 이렇게 우리는 저는 해석을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 약속의 말씀은 현재적 관점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 약속을 꼭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런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문을 여는 그러한 복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이제 제목을 한번 방금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요약하면 저는 이렇게 좀 정의를 했습니다. 라오디게아를. 그래서 말씀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 바로 증인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어떤 삶이었습니까? 우리 권면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의 문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서 예수님이 우리와 더불어 먹으면서 가는 바로 동행하는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문장 표현을 하게 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의 삶이 맹인처럼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과 죄인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바로 참된 믿음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되겠죠. 바로 이와 같은 내용들을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일곱 교회의 제목을 우리가 좀 빠르게 한번 다시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복음, 바로 서머나 교회는 부활, 버가모 교회는 말씀,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 그리고 이어지는 4대 교회는 성령, 빌라델비아 교회는 바로 성도, 그리고 오늘 나누었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 바로 이렇게 일곱 개의 흐름을 좀 우리가 잘 묵상하고 또 연구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